송진이 묻어서 그렇습니다. 아, 신앙으로 온기를 구울 때 송진이 떨어지면 황금색이 되는군요. 이 온기는 버선이 그려져 있네요. 이 장독을 담으면 벌레나 혹시 또 부종 탈 일이 있으면은 벌레가 침범을 하게 되면 밟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 벌레들이 무서워서 안 오는 거죠. 보물이 가득한 비밀의 방입니다. 한번 구경하세요. 20여 년간 전국을 누비며 모아왔다는 다양한 옹기들. 이제 또 그냥 옹기 동물 다 옹기네요. 아이고, 귀엽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 보세요. 저금통이에요. 동전 길이에 딱 맞게 만든 구멍에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요. 어디로 빼요, 나중에? 아버님, 이거 돈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야 부실 수는 없고 다시 재활용을 해야죠. 어떻게 진짜요? 어떻게 빼요? 어떻게 하는? 에 저러면 돈이 안 모여요. 저금통을 뒤집어 보니 돈은 안 모여고 미팡이군요. 다시 경험상 쓰고 꺼내 쓰더라고. 그렇게 재활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넓은 대야를 닮은 옹기에 울퉁불퉁한 퐁. 바로 옹기 믹서기 확떡입니다. 잘 갈아지죠?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옹기로 만든 거북이 등장. 야, 실물 같은데요? 주황빛 이 옹기의 정체는 바로 호박의 모양을 본듯 옹기랍니다. 우리 집에 재밌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 공개할게요.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보세요. 작은 보자기가 보이는데 쌀. 뭐예요? 쌀떡이요. 쌀떡을 찍기 전에 쌀 지킴입니다. 네? 조심조심 비단을 풀어보니 짜자잔. 이건 도깨비? 아니 옹기로 만든 도깨비가 왜 쌀떡 안에 들어있어요? 아, 귀여워요. 귀여운데요? 도깨비가 항상 금 나오라 뚝딱, 살 나오라 뚝딱 항상 없으면 채워줍니다. 그래서 항상 밥 걱정은 없습니다. 도시 집안의 자랑이에요. 여기는 다시 군산의 윤열씨의 집. 어디론가 길을 나서는 주인공.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살피는 것은 바로 수많은 연장들. 창고에 가득 모아놓은 연장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네, 여기 있는 게 한 5만 점 되고 딴 창고에 창고 뭐 큰 가구들 뭐 해가지고 창고 한 10개 정도 있는데 거기 한 2, 3만 점 있을 거예요. 창고에만 두 개 창고에서 가전 망치를 내려놓더니 연장 이 녹슬어가지고 엉망이 참 보기 싫잖아요. 이걸 닦으면 반질반질 이러니 아주 보기 좋고 아주 오래가요. 녹슬었던 부분을 다듬기 시작하는데요. 닦고 쓸고 연장 다듬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갔습니다. 아 됐습니다. 이제 새망치가 뜨죠? 다시 생기를 얻은 망치.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버님 다 아세요? 거의 다 알죠. 매일 만지고 보고 하는 것들인데. 저게 애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연장의 제작을 찾아라. 여기저리 위치를 바꿔놓는 제작진. 아무리 연장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연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미션 스타트. 천천히 다가가서는 먼저 눈으로 위치를 확인한 후 하나 둘 연장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려놓는 거죠 제자리에. 창고까지 제자리를 찾으니 연장 제자리 찾기 완벽하게 성공. 보통 애정 아니에요? 네. 매일 보던 거니까요. 연장 보는 내 눈으로 인정. 한편 대구의 주인공도 어김없이 옹길 돌보고 있는데요. 자식보다 귀하다는 옹기. 매일 옹길 돌보면서 어떤 생각하실까요? 볼 때마다 내가 아이고 얘를 잘 데리고 왔구나. 옹기를 닦다 말고 집을 나서는데요. 옹기 청소 많이 하네. 이것은 주인공이 자주 찾는 단골 골동 품종. 옹기가 마음에 드는 눈치인데요. 학복이라고 이게 지금 옛날 것 요즘 것도 믹서기 이게 가는 거거든. 손잡이가 잡기 편한 확도. 이렇게 손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잘 없어요. 잡기 편하게 하는 건데 오늘 말씀 잘 맞는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 들어가기 전 일단 주머니에 숨기는데요. 숨기는 분이 있군요. 그럼요. 연락하니까 연락 안 되던데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뭐 바람 좀 쉬고 왔지. 주머니에 뭐 들은 것 같은데 그 뭐예요? 손수건. 손수건 말고 안에 또 있는데. 이거 학봉. 저기 다섯 개나 있는데 또 샀어요. 아니 이거는 좀 다르잖아. 이봐라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건 특별한 건데. 두 개 다 똑같아 보이시니까. 남편의 끝도 없는 옹기 사랑에 화가 난 부인. 믹서기 말. 믹서기.